이번 시간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하고 그리고 입주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이제 교육 대상자. 입주자 대표 이제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뭐 입주자 대표의 운영하고 그다음 이제 윤리와 관련된 뭐 이와 같은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윤리와 관련된 교육은 관할 시장 구속청장이 교육을 뭐 실시하도록 자 법에서 업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에 대한 교육 실시에 자 이거는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교육 실시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다음 이제 입주자 등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등과 관련해서도 운영 등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등에 희망하는 교육,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교육 실시는 임의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성격 잘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교육 실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도의사나 국토교통장관은 교육 실시권자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는 뭐 사전에 각각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뭐 공고를 하고, 그리고 공고를 하거나 또는 교육 대상자에게 각각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공고하고 알리는 기간, 교육 1을 기준해서 10일 전까지입니다. 그 10일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교육은 매년, 4시간씩 해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 시간, 이 부분도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연도별로 일단 내년이고, 교육 시간 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은 뭐 집합 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전부나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각각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비용 부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육 실시하게 되면, 이때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는 뭐 입주자 대표의 운영 경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이 희망해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경우, 자, 이때는 수강생 본인, 즉, 입주자 등이 각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용 부담 각각 이제 나눠지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입주자 대표 구성한 교육 부분, 이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에 따른 뭐 동별 대표자나 또는 임원과 관련해서 회장, 감사 등과 관련해서 선출 등에 관한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별 대표자나 임원을 뭐 선출 또는 해임 등과 관련해서 각각 뭐 선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는 자, 입주자
등에서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를 각각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꼭 입주자가 아니고 입주자 등 되어 있죠. 그 입주자 등이니까 뭐 입주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즉 사용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과 관련해서는 위원 구성원과 관련해서 인원수는 세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하고 500세대 미만일 때 최대 인원은 뭐 500세대 이상이거나 500세대 미만일 때 최대는 9명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최소 인원과 관련해서는 각각 뭐 세대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일 때는 최소 5명 이상, 그리고 500세대 미만일 때는 3명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최대 인원은 똑같이 9명 이내고 최소 인원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과 관련해서 위원장 선출은 절차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선과 관련해서는 뭐 상호 서로 간에 이제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면 이게 뭐 호선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구성원과 관련해서 위원 구성원 인원수 최소 인원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과 관련해서 결격 사유 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 일단 다섯 가지가 나 있고, 첫 번째는 뭐 동별 대표자나 또는 동별 대표자와 관련해서 후보 동별 대표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 함께 견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과 관련해서도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선거관리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뭐 공정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동별 대표자와 관련해서 자, 동별 대표자에서 사퇴하거나 또는 동별 대표자 지위와 관련해서 해임이 되거나 또는 퇴임을 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퇴 또는 해임 또는 퇴임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임기가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뭐 동별 대표자 임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2년인데 뭐 사퇴, 해임 또는 퇴임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이제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와 관련, 임기 중에는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선거관리위원, 위원직에서 뭐 사퇴를 하거나, 마찬가지로 해임이 되거나, 또는 퇴임을 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남아있는 임기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격 사유 중에서 1번하고 2번, 그 다음 4번하고 5번, 여기 이제 네 가지는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기대했는데, 자, 이건 이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소속 직원과 관련해서 한 명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이제 결정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즉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선거 지원하고 뭐 업무 이런 부분은 각각 여러분들 교재 내용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동별 대표자 후보자와 관련된 결격 사유 여부 중에서 범죄 경력 사항과 관련해서 조회와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와 관련해서 자, 지금 이제 결격 사유 중에서 범죄 경력 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가 됐냐, 집행이 면제가 됐냐, 그리고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가 됐냐, 이와 같은 범죄 경력과 관련해서 조회, 관할 경찰서장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범죄 경력 조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뭐 구성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뭐 사퇴하거나 또는 해임 등의 사유에서 거리가 되어 있다, 즉 위원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동별 대표자 등의 범죄 경력과 관련해서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장도 마찬가지로 뭐 사퇴나 해임 등에 의해서 거리, 즉 지금 뭐 입주자 대표회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각각 뭐 범죄 경력과 관련해서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범죄 경력 조회, 자, 누가 하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경력 조회 등과 관련해서는 뭐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범죄 경력과 관련된 관계 기관장에게 확인을 한다 기능인데, 뭐 여기 이제 관련 기관은 관할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간서장에게 각각 뭐 범죄 경력과 관련된 확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 규약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 규약은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와 관련된 뭐 일반적인 합의 또는 약속과 관련해서 정하면 뭐 이와 같은 걸 관리 규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관리 규약과 관련해서는 시 도지사가 관리 규약의 중심, 자, 여기서 이제 관리 규약 준칙 이렇게 표현하는데, 준칙은 일반적으로 표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 규약의 표준, 즉 준칙과 관련해서는 시 도지사가 관리 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포함된 그와 같은 이제 관리 규약 준칙은 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리규약 준칙을 만든 것은 시도지사. 자, 그래서 뭐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규약 준칙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는 건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과 관련해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29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리규약 준칙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관리계약 준칙 내용 중에서 14번째 나 있는 것,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된 적립 요일하고 그다음 사용 절차. 자, 여기 관련된 내용은 관리계약 준칙 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내용, 관리계약 준칙 내용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요율, 즉 적립 요율하고 사용 절차 두 가지가 시도이사가 제정하는 관리계약 준칙 내용 여기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도이사가 제정한 관리계약 준칙 내용을 입주자 등이 참조를 해서 해당되는 이제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계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당되는 이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관리계약 준칙은 관리계약 준칙 내용을 입주자 등이 참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관리계약 정하는 내용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제안된 내용을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각각 관리계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제안과 관련해서 최초 관리계약 자, 그래서 뭐 공사 사용검사 끝난 이후 입주했을 때 최초 관리계약과 관련해서 정할 때는 해당되는 최초 관리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안 자체는 사업 주체가 관리계약 내용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주 예정자가 각각 과반수 서면 동의에 의해서 각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관리계약과 관련해서 입주 예정자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계약 체결에 따라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관리계약 자체를 체결할 때 관리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결정을 관리계약 내용을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계약 제정안과 관련해서 제안, 최초 이제 제안은 사업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을 때는 해당되는 이제 시설과 관련해서 임대차 기록이 있는데.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어린이집 등과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만약에 체결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미리 사전에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주 개시를 기준해서 입주 개시를 기준해서 3개월 전부터 관리계약 제안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지 안에 복리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와 같은 시설과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미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입주 개시일 기준해서 3개월 전에 사전에 관리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제안, 관리계약 내용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안 자체는 입주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안,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를 하고, 그리고 입주 예정자한테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최초 관리계약과 관련해서 제정한 사업 주체가 이제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자, 서면 동의에 의해서 각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준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초 관리계약 제정하는 절차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약이 제정된 이후 해당된 관리계약을 개정 또는 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각각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제안이 있게 되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각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관리 규약하고 최초 관리 규약이 제정된 이후 관리 규약 제정이나 변경하는 절차 이 두 가지가 각각 좀 다르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관리 규약 내용과 관련해서 뭐 관리 규약을 제정 자, 제정하거나 또는 제정된 내용을 개정하거나 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 자,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하거나 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 변경. 자, 이와 같은 이제 사실이 있으면, 자, 이와 같은 이제 사유가 있게 되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날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서와 관련해서 신고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구수구청장은 뭐 신고서 제출했게 되면, 제출일로부터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수리 여부, 즉 받아들일지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결정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간 날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두 가지에 연결해서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일반적으로 대부분 10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관리규약의 제정, 관리규약의 개정, 그 다음 입주자 대표의 구성, 또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수리 여부 통지에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뭐 전자투표하고 청간소음하고 간접허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정도, 그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뭐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걸 일반적으로 전자투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각각 의사결정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때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뭐 의결권 행사하는 걸 전자투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전자투표와 관련해서 실시를 할 때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해서 본인 확인과 관련해서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본인 확인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전자서명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식 두 가지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전자투표 실시와 관련해서는 뭐 투표 방법이나 전자투표 기간 뭐 이런 내용을 미리
입주자 등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청간소음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청간소음 방지와 관련해서는 뭐 피해 등을 이제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간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돼 관련된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청간소음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에게 피해와 관련된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청간소음과 관련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자한테는 관련된 청간소음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할 걸 권고해서 관련된 차단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동주택 관리법상 피해 입은 자가 직접 피해 발생자에게 뭐 요청이라든지 권고하는 게 아니고 관리 주체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 부분,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간 소음과 관련해서 만약에 분쟁이 있다, 그럼 이때는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청간소음과 관련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기구 명칭 이 부분 정확히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허변 방지와 관련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허변 방지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나 있는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생활 활성화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동체 생활 활성화 기대했는데, 뭐 공동체 단지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공동체 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제 교재나 있는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